잠시 후 여러분은 원의 내정 간섭과 원을 배경으로 성장한 권문세족의 횡포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고려와의 전쟁이 끝나자 원은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 행성을 설치하고 군대와 물자의 제공을 강요하였습니다. 고려와 원해 연합군은 두 차례 일본 원정을 감행하였지만 태풍으로 인해 실패하였고 일본 원정으로 인한 고려가 입은 경제적, 군사적 손실은 막대하였습니다. 원과 강화 후 고려는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내정 간섭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원은 고려 지배를 위해 화주의 쌍성 총관부, 서경의 동령부, 제주의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고려는 왕이 원의 공주와 혼인해야 하는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충렬왕부터 공민왕까지의 왕들은 원의 공주와 혼인하였고 태어난 왕자들은 원에서 교육받은 후 고려로 돌아와 왕위에 올랐으며 원의 지시를 받아 왕을 교체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부마국이 되자 왕실의 호칭 및 관제는 제후국의 수준에 맞게 격을 낮춰야만 했습니다. 조 혹은 종으로 불리던 왕실의 호칭은 원의 지배를 충실히 따르라는 뜻에서 충으로 시작해 왕으로 끝났습니다. 왕이 스스로를 칭하던 짐은 고가 되었고 폐하가 전하로 바뀌었으며 태자를 세자로 불러야 했습니다. 또한 고려의 중앙정치 조직이었던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첨입으로 통합되는 등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로 격화되었습니다. 원은 정동행성의 부속기구인 이문소를 통해서도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습니다. 또한 만호부를 설치하여 고려의 군사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원의 관리인 다루가치를 감찰관으로 파견하였습니다. 한편 원은 조공이라는 명목으로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였습니다. 원은 공녀와 환관을 뽑아갔으며 응방을 설치하여 사냥용 매를 수탈하고 금, 은, 자기, 호피, 배, 인삼, 약재 등 특산물을 거두어 갔습니다. 원은 고려의 문화 역시 바꾸었습니다. 고려에서는 변발, 호복, 족두리, 연지 등의 몽골 풍습이 유행하였고 원에서는 고려 풍습이 유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녀 차출을 피하기 위해 조혼 풍습이 등장하였고 성리학, 목화, 화약, 서양 문물 등 새로운 문물이 전래되었습니다. 선발에 뽑히게 되면 그 부모나 일가 친척들이 서로 모여 통곡하는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으며 국경에서 송별할 때에는 옷자락을 붙잡고 발을 구르며 넘어져서 길을 막고 울부짖다가 슬프고 원통하여 몸을 던져 죽는 자도 있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도 있으며 근심과 걱정으로 기절하는 자도 있고 피눈물을 쏟아 눈이 먼 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려사를 통해 공녀 차출로 인해 고통받은 고려 백성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의 간섭이 지속되자 친원 성향을 가진 권문세족이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권문세족은 기존의 문벌 귀족이나 무신 집권기에 등장한 신흥 가문뿐만 아니라 몽골어를 익힌 통역관, 응방 출신자 등과 같은 부류로 구성되었습니다. 친원적 성향의 권문세족은 원 세력을 바탕으로 도평 을사사를 장악하는 등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고 불법적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대농장을 경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위를 세습하였으며 강제로 농민을 노비로 삼아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왕권이 악화되었고 국가 재정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농민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이에 고려 왕들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개혁을 도모하였습니다. 충렬왕은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이 약탈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강제로 노비가 된 양민을 해방시키려 하였고 원이 설치한 동령부와 탐라 총관부를 회복하였습니다. 충선왕은 사림원을 설치하여 신진관료를 중용하고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소금 전매제인 가견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원의 만관당을 설치하여 이재현 등 고려 유학자들과 원 유학자들이 교류하게 하였습니다. 충수광은 찰리 변이 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소유한 땅과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충모광은 응방을 폐지하고 고리대를 금지하였으며 내정개혁기구인 정치도감을 설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고려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공민왕의 개혁정치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기록.